통일 독트린도 의원님께서는 그걸 1967년도인가 64년도 거 베낀 거죠. 김일성 종북혁명과 네. 똑같이 그건 뭐냐면 어떤 독트린 내지는 중요 정책을 발표하는데 특히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30여 년간 이야기해온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네, 하는 네. 이것의 틀이 근본적으로 깨진 거예요. 깨진 겁니다. 이거는 공세적으로 흡수 통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가 전쟁 끝나고 나서 64년에 대한민국을 다시 먹어 삼키겠다. 적화통일 3대 혁명 역량 강화 하는 그 통일 방식에서 그대로 몇 개 단어만 거치고 남조선은 저쪽에서 북조선은 대한민국으로 바꾸고 남조선은 북한으로 바꾸고 몇 가지 바꾸면 똑같은 이야기. 그 이제 남조선 혁명론이었잖아요. 그렇죠. 기억하러 하는 예. 예. 그러니까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유엔 동지가입하고 이런 북방 정책을 펼쳐오면서 7.4 공동성명 박정희 때부터 이어온 상호 네. 불가침 불간섭하고 자주 민족 민주적 대단결의 방침에 따라서 상호 뭐 존중까지는 모르겠지만 인정을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계류와 협력을 통해 공통점을 확정해 나가고 경제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면서 낮은 단계 연방제와 우리의 그 연합 남북 연합까지의 공통점 찾아가면서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우리 통일 정책 전체를 무너뜨린 거예요. 아니 김일성이가 1964년에 하던 거를 지금 다시 들고 와가지고 지금 60년 지난 이 시기에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하겠다고 하는 거는 기존 역대 모든 정부 모든 정권의 통일 정책에서 이탈하고 역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안보실에서 기아라고 기획했을 거 아닙니까? 그 안보실에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태영호라는 사람이 무슨 뭐 민주평등 사무처장을 가고 있는데 태영호가 있구나 또.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얻었으니 그 사람들이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 한심한 게 일본 밀정이 있고 네. 네? 우리 이종찬 네, 예, 예. 전 국정원장님 말씀이 아니 전 원장이세요. 전 국정원장이시죠. 전 국정원장이세요. 이종찬 지금 광복회 회장님. 그래서 보시기에 이거 일본 밀정이 없이는 이렇게 안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표시하는 게 일본 밀정과 연관되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문제 지적을 하시잖아요. 국회에서 서미애 의원이 김태호한테 당신 밀정 아니냐 질문까지 네. 했어. 아니다 못해요 이 사람 이 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냐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못 나와요. 그렇지. 작년 4월 달에 그 미국 합참에서 우리나라 안보실장과 외교 비서관의 통화한 내용이 그대로 합참 네. 보고서에 들어갔을 때도 그때 감청은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했으니 네, 맞아요. 예. 미국 스파이 있는 것이 아니냐. 김병주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럼 미국 스파이 있고 네? 북한 간첩까지 있는 거 아니냐. 일본 밀정 있고 이번에 통일 방안이라고 내놓은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주사파 출신 극우 유튜버들과 주사파 출신 극우 들어간 사람들 행정관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표현만 바꿔서 자기들이 익숙한 구조, 논리 구조를 가지고 통일 방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북한 간첩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확인해달라고 하는데 답변도 못해요. 아, 그걸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통일 방안을 내놓으려면 최소한 역대 정권의 통일 방안 딱 기본 정리를 그렇죠. 해야 되고 그 시대적 배경 정리해야 되고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부터 시작해서 통일 방안 딱 비교하면 그 순간 요거는 안 된다. 다 네? 나오지. 딱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게 무엇하고 유사한 건지 알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쭉 써왔던 논리, 대한민국 정부가 써왔던 구조와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평화적인 통일,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건 좋으나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흡수돼서 네. 체제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한 것을 북한 주민들이 인정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통합이 되면 네. 그것은 결국 시장 경제, 민주주의, 자유. 인권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에 기초한 통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아... 그 과정을 유려한 문장으로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게 네. 북한 주민들도 이 우리의 통일 방안을 보면 수긍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3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그간 정부의 통일 방안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작업. 역대 정권에서 어떤 통일 방안을 제기했는가도 검토 안 한 겁니다. 검토 안 하고 야 이제 뭐 북한 저것도 곧 쓰러진다 곧 망한다 공세적으로 나갑시다 이번 통일 방안은 역대 정권의 통일 방안하고 달라야 됩니다. 뭔가 흥분된 그런 조건에서 모여서 회의하고 자기들 몇 사람들끼리 회의한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결국은 극우파의 뿌리의 뿌리 주사파 친북 주사파 그래서 전향선언한 사람들 아. 그러니까 전향했는데 안 믿어주잖아요. 안 믿어주니까 북한을 싫어한다고 막 해도 안 믿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근데 나는 일본을 진짜 좋아해요 까지 간 거예요. 그래야 믿어주니까. 아. 네? 그래서 이 주사파 이 사람들이 이 전향을 해가지고 가면서 반북까지는 좋아요. 반북, 반북을 해도 안 믿어주니까 친일까지 해야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보수, 극우 보수 쪽에서 그럼 우리하고 괴를 같이 하는 거다. 이승만, 박정희까지 다 우리끼리. 그럼 의원님 보시기에는 주사파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을 장악해서 대통령의 실의 그 어떤 대외 정책, 그 대북 정책, 네. 통일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 독트린입니다. 그렇죠. 아니 태영호가 그동안 와서 한 이야기, 김문수 씨가 여기저기 나가서 한 이야기, 네. 그다음에 스스로 뉴라이트라고 하는 신혼식이나, 네. 그다음 김태호가 하는 이야기 다 끌어 모아놓으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뭐 반 가장 반통일적인 통일 독트린이 나온 거죠. 북한 간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죠? 거기까지 가야 되나? 아니 북한 간첩 있는 거 아닙니까?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요. 제가 북한 간첩이라고 찍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예, 그 이념적인 자유라고 하는 거하고 북한 간첩하고는 전혀 다른 다른 문제니까. 실질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니까. 대통령실에 간첩이 있다고까지는 제가 말을 못합니다만 네. 그러한 생각, 사고방식,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라고 부정을 안 해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야, 이 뭐야. 네? 정색하고 따져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극우 보수 유튜버라고 하지만 네. 그분들이 다 자유민주 평화, 평등의 기본 가치 플러스에 더해서 네.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친일 노선은 다 이제 흡수를 한 거고 거기다가 김일성 시기에 적화 통일 시기에 북한에다가 북한 사람들 우리한테 감히 뭐 민주기지를 뭐 만들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북한에 민주기지 만들고 체제 전복하겠다고 하는 사고. 아, 그 똑같네. 그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아, 6.25 전에 김일성이 했던 민주기지론의 연장이다, 이거네. 지금 그렇죠, 64년. 그러니까 이 극우 유튜버 분들 중에서 제가 극우 유튜버들도 극우도 하나의 사상일 수 있으니까 뭐 존중한다까지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자기들끼리 이게 이종 교합. 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잘못된 것들이 섞이면서 이상한 괴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보수일수록 민족주의, 대한민국의 정통성. 그 김구 선생이 얼마나 그 보수주의자입니까? 3.1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네. 뿌리. 그 세력들은 민족주의, 그리고 아주 초보 단계지만 민주주의. 네. 그래서 대통령도 그분들끼리 의정원에서 선출해서 이승만을 최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신 것들 아닙니까? 네. 나중에 김구 주석이 그 법통을 이어가시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광복군을 만들어서 우리가 무력으로 일본 놈들을 우리 영토에서 쫓아내고 미국과 함께 대한민국을 자유해방을 시키겠다. 네. 라고 하는 게 김구 주석과 광복군이잖아요. 그럼요. 그 김구 주석이 그 비행기 타고 상해에서 한 두 달, 한 달 반, 두 달 늦게 귀국하실 때 그 비행기에 타셨던 분이 중학생 이종찬이었어요. 그 사진에 나옵니다. 김구 선생 그 귀국하셨을 때 그 사진에 그 중학생 이시영 선생과 같이 아. 그분 입장에서 보면 이건 피를 토할 일이죠. 보수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통성
영토 주권 예. 역사 이것을 통째로 부정하는 극우는 극우가 아니죠. 그건 매국노입니다.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의원님 판단하시면 북한 간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간에 그 주사파 사람들이 실제로 권력 핵심부에 들어가 있다. 변절한, 변절한 그 세력들이 친일 반부국을 가장을 해가지고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재탄생돼서 지금 정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 전에 그 낙성대 연구소 네. 만든 이영훈이 이영훈 말고 그 교수 안병직 교수 네.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친북주의자에서 친일로 바뀌었다고. 아... 친북 친일 다 한 뿌리입니다. 매국노입니다. 네. 반역사적이고 반국가 세력입니다. 여쭤볼 말씀이 많은데 그 그제인가요? 제가 그 창의에 예. 보니까 예. 국방 지금, 예. 국방인가요? 예. 정보사 대통령실 합참 국방부 용산에 다 모여 있다. 예. 합참 차장한테 막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 전쟁이 일어나면 예. 어떡할 거야? 예. 고인 종료할까요? 예, 그 원래 이제 제 직전에 박범계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네. 자, 아무런 계획 없이 이전 청와대에는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방어 시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심지어 이제 핵무기가 떨어져도 네. 우리는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전쟁 지휘부 네. 최종적으로 대한민국 국권을 상징하는 것은 대통령이고 청와대였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무슨 주술의 영향인지 천공하고 천공이 보이는 사무실 앞으로 이사 온 거 아닙니까? 네. 국방부 건물로 대통령실이 통째로 옮기니까 네. 그 국방부에 있던 것들은 합참. 본부 합동참모본부예요. 전쟁지휘부를 쫓아내니 네. 모여 있어야 될 이 합동참모본부에서 전쟁을 해야 될 핵심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모여 있어서는 안 될 국방합참에 대통령까지 한 공간이 있습니다. 저기에 미사일 한 방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군요. 네?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그걸 질타를 했었고 지적을 네. 했었고 네, 네. 합참이 어디 뭐 남태령인지 어딘지 이사로 가려고 했는데 예비 타당성도 안 나와서 예산 하나도 안 주고 있어요. 기재부가. 그래요? 아니 말이 안 되는 행위가 되고 있고 그래서 못 가고 합참은 거의 눌러앉아 있는 눌러앉는데 자꾸 예산 다려고 하니 거기다가 가는 게 맞는지 안는지 타당성 조사도 안 나오는데 급하게 빨리 예산 달라고 못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수방사 그 옆으로 지금 합참이 옮기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합참이 수도 서울에서 중앙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유사시에 이제 분산은 되지만 전쟁을 지휘하는 통합 체계거든요. 그 합참은 찢어져 있고 근데 실제로 합참의장, 국방장관, 대통령 한 공간에 있어요. 네? 아니 지금 드론에다가 오물풍선에다가 다 거기 뚫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길래 제가 질타를 한 겁니다. 도대체 대책 없이 그거 다 나와가지고 무슨 방어체제를 갖췄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더 깔은 것도 아니고 레이더를 깔은 것도 아니고 대공포 몇 개 더 갖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미사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슬픈 역사가 있잖아요. 이승만이 전쟁 터지니까 나라를 지키겠다고 수도 서울을 사수하겠다고 해놓고 자기는 도망가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 시민들은 북한에서 지금 의정부 넘어오고 이렇게 막 문산 이쪽으로 넘어 밀려 들어올 때 안심하라고 해놓고 다리 끊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얼마나 많은 민주 시민들이 서울에서 갇혀 있다가 네. 북한 인민군한테 살해당하고 맞아요. 다시 와서는 북한 인민군한테 부역했다고 또 대한민국 군에 또 살해당하고. 이런 역사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해서 청와대에 그 시설 다 갖춰놓고 있는 대통령이 사수한다, 지킨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우리 영토를 수호하고 곧 전세를 바로 역전시켜서 뭐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하겠지만 선멸해서 승전하겠습니다.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게 통수권자예요. 그리고 지하방크가 딱이고 그럼,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고 그거를 다 팽개치고 나온 거잖아요 지금. 거기 전술 지휘까지 다 대하게 돼 있어요. C4I 지휘 통제 하고 정보까지 다 취합해서 대통령의 통수권을 내릴 수 있는
그 시설 다 돼 있어요. 네. 그거를 버리고 갑자기 국방부로 오고 국방부는 합참으로 오고 합참 어디로 갑니까? 지금 전쟁 나도 전쟁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그런데 한 군데 모아 있고 대답도 못 하고 있고 그 유사시에 이동하는 계획들이 다 서 있거든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네. 다음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있고 예. 그다음에 용산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있는데 그럼 용산의 국방장은 합참의장하고 이게 엉키잖아요. 대통령 이동 경로하고. 네? 그럼 국방장관 합참의장 유구식은 대통령이 다시 임명을 해가지고 전쟁을 수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분산해서 이게 소산하는 계획들이 총체적으로 엉켜 있어요. 김정은이는 이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더 이상 질문하고 추궁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비공개로 전환해서 문의를 해야 되는데. 김정은이 웃고 있겠네, 즐기고 있겠네, 완전히. 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전반적으로 지금 다 얘기를 쭉 하셨는데 사연상까지 의원님이 진단하시기엔 지금 이거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네. 이 이태원 참사 나고 무슨 사고가 나고 네. 체병 사건이 나고 네. 그럼 이게 이제 개별적인 사건으로 우리는 봤어요. 예. 그래서 그게 추궁하고 책임지고 해결되고 재발 방지되고. 그럴 줄 알았죠. 네. 근데 이것이 책임 추궁 안 되고 재발 방지가 안 돼서 계속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유병 사건은 크다 보니까 마약까지 연결되고 네. 이종호부터 해서 인사농단에 도이치모터스의 코바나 콘텐츠까지 연결이 되고 네. 무슨 모든 사건들이 그래요. 의료 대란도 천공으로 결국 연결이 되고 네. 그다음에 그저께 박성준 의원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관저가 됐든 대통령실에 됐든 출입한 기록이 있느냐 없단 말을 못 하잖아요. 그 비공개 회의 비공개 회의 그러니까 이거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왔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야기한 대선은 패밀리 비즈니스다. 그것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네. 각 분야에서 누구도 책임을 안 집니다. 사고가 나도 그러려니 합니다. 국민들은 코로나부터 각자 도생하셔야 됩니다. 의료대란부터. 뭐 하나 책임져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 정권의 무능, 네. 무도함, 네. 그리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단견, 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서서히 다 이제는 거의 합의 수준에 도달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 공론화가 적극적으로 되진 않았지만 우리 본능적으로 다 알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불쾌감 지수 네. 그 올라갔다면서 우울감이 45% 올라갔다고 하더라고. 예. 안 되니까요. 나라가 기본이 돌아가야 당장 나한테 어떤 혜택이 없어도 기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없어요. 아, 국가가 이런 정책을 하니 당장 나한테 이게 안 돌아지면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대한민국 네. 미래가 밝을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없으니 결국은 너무 자연스럽게 임기 네. 단축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탄핵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그것에 대해서 계엄령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 군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좀 그걸로 돌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네. 지금? 미안하지만 돌파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네. 1979년도 아니고 1980년도 아니고 미안하지만 그런 대한민국 아니고 대한민국 그런 군대 아닙니다. 아, 군대도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군대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런 식으로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정 기조를 바꾸고 잘못한 거 책임지고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으면서 그런 거 모의하잖아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예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솔솔 나오는 거죠 지금. 자기들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계엄한다고 그래서 이 정권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계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준비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김영현 처장이 핵심 아닙니까? 김영현 처장, 예, 육사 37기, 38기, 조현천 또 친구예요. 아, 기무사령관했던 사람. 예, 예. 그 개헌 문건을 작성해서 한민구한테 보고하고 이 계획을 수립했던 사람이 귀국해서 뭐 법적 처분 거의 없이 네. 지금 저는 몇 차례 만났을 거라고 봐요.
아니 친구인데 안 만나겠어요? 저는 불러드려가지고. 아 어떻게 했냐? 네. 뭐가 보완되냐? 상황이 달라졌고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거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월요일날 청문회죠, 네. 김영현. 예, 예. 그러나 그거는 정말로 이거는 한 점도 안 되는 세력이에요. 더 이상 검찰로 정치권을 탄압하고 이재명 대표를 억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계가 온 것 같고요. 물론 우리 대표님을 계속 고통에 빠뜨릴 겁니다. 아,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계속 공격할 겁니다. 네. 그러나 더 이상 더 확장시켜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검찰 포갑을 하고 있고 유사시에 자기들이 유사시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유사시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대응을 하는 거고 네. 그 전에 자기들이 음모로 네. 계엄을 획책하고 있을지 모르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의 경고 메시지를 발신합니다만 제일 처음 하셨어요. 네. 님이. 예. 그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그들이 승리할 거라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저들은 패배하고 역사 앞에 그렇게 나가면 죄인이 될 겁니다. 사실 필리버스터에서 그 새벽에 얘기하시고 예. 그다음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계엄령이 예. 그게 굉장히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게 사실 이제 굉장히 안 할까 이게... 했어요. 네? 네? 그 이야기를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느냐 고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그 공론화가 됐습니다. 의원 예. 의원님 난 덕이라고 예. 봐요. 그래서 진짜. 사전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사후에 밀려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공론화시키고 교육하고 대비하자 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기가 맞겠다 하고 해서 필리버스터에서 네, 그 문건을 제기 한 겁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아주. 예. 그건 충동적인 행위가 아니고 고민 많이 했었어요. 지금 얘네들 어떤 장애를 할지 적당할지 알겠습니다. 더 많은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또 좀 가끔 나오시죠 뭐. 그래서 예,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시청자들이 아 이렇구나 다 이해하시고 아, 저도 광고해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박선원 TV가 지금 2만 명밖에 안 돼. 아, 저도 들어가서 봤어요. 2만 명밖에 안 되는데, 유형아의 네. 뉴스 코멘터리 나온 거에 갔다가 이제 얹히고는 있습니다만. 아, 그래요? 예. 부디 좀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네, 저도... 여러분, 박선원 TV 네. 들어가셔서요. 구독, 좋아요. 지금 네. 당장 쫙 좀 해주세요. 네, 박선원 TV입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뭐. 월요일 날 또 준비하시라 바쁘시겠네요. 예. 내일은 저희가 강진구 기자하고 변희재 대표가 나와서 아, 세관 카르텔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예. 저희들이 특집 방송합니다. 예, 그것도 뭐 있으니까 잘 해보십시오. 뭐가 있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 얘기하시면 안 되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인천 부평에서 오셔서 예. 귀중한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품격 있는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옆에 홍보 많이 해주십시오. 박선원 TV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유영환 선배가 좀 출연해라 달라 하면은 네. 거의 거절하지 못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맨발로 뛰어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예. 예.